네, 중요한 시기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국가의 원로로서 바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1년 반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든 총선 전에 평가가 국민들도 이루어질 거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평가를 할 텐데 그 평가에 맞춰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변호사님은 윤 대통령 1년 반에 대한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내년 총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야당 심판이 돼야 되는데, 야당 심판. 근데 저 이재명 강경파들은 정권 심판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지요.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만은 또 국회에 가서 꽉 막혀서 제한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1년 6개월이 됐는데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한미 안보를 강화 복원했다 하는 이건 아주 아유, 그게. 굉장한 공적이야. 예. 근데 굉장한 공적이면 지지율이 푹 올라가야 될 텐데 효과는 못 봐요, 근데. 그게 푹안 없어도 올라간다. 좋은데. 그러니까 현재 그 좌파 여론조사기관 나는 그 믿지를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감각적으로 이거 다니다 보면 윤 대통령 소리가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푹못 올라가고 예. 오히려 부정적인 거, 국내 문제나 가족 문제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이 자꾸 거론이 돼가 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 하는 거. 이걸 윤 대통령이 깨달아야 될것 같아. 이번에도 네덜란드에 가서 큰일을 했지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지지율에 반응이 안 되고 그러고 1년 6개월 동안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고. 우선 첫째로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은 아니 거친 말로 하면 당장에 때려잡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1년 반 동안 이게 재판도 질질 끌고 여기에서 오는 피로감 같은 게 있고 그런 사이에 불필요한 뉴스 부인과 관련된 거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의 실질적인 1호 당원이면서도 그 국민의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딘가 좀 서툴고 거칠어 보인다. 요런 요인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고 총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의 일부까지 장악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양인으로서는 가장 넓은 지역의 천하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하를 제패한 직후에 그의 최측근 참모였던 야율 초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폐하 천하를 제패하는 것은 마상에서 할수 있는 일이지만은 마상에서 천하를 제패할 수는 있지만은 말 위에서 그때는 기마부대를 그렇죠. 지휘하고 있어. 몽골 기마부대가 그렇지. 때문에 했죠.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말에서 내려와야 한다. 말에서 그건 내려와야 한다. 명문이네요. 이 말을 이 공화정 아래 최고 지도자에게 대입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대통령 될 때까지는 뭐 전투를 해야지요. 선거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쟁입니다. 그렇죠. 총만 안 쏘는 전쟁 아니에요? 그 전쟁을 해가지고 0.73%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건 말 위에서 쟁취한 거예요. 그럼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공화정 아래서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네요. 근데 윤 대통령의 참 안타까운 점은 선거 정당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부인도 그렇고, 그 부부가. 내 와이프의 경우는 처음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다가 술 취한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담뱃불로 린치를 당한 일이 있어. 아유. 악수하려고 근데 느닷없이, 담뱃불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벼슬 하려고 이러냐 그러고 이래가.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따 때려 죽으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선거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부터 따지면 87년 이후에 대통령 전부 국회 경험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따지면 전부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낙선 경험도 있어.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걸 표피적으로 더구나 그 가족도 그걸 느끼는데 그럼 느꼈다고 해서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 요소가 첨가됐다면 아주 잘할 사람입니다. 마상에서도 잘하고 말에서 내려서도 잘할 사람인데 이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임기 초에 도어 스태핑 이게 사실상 실패했거든. 부작용이 따르니까 이걸 이제 끊어버리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 거는 2층에 대통령 집무실, 아래층에 기자실. 그게 수시로 기자실 온다. 이것도 약속을 안 지켰어. 이게 두려운 거야. 민심 속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야. 도어 스태핑 실패하고 나서는 기자들 질문이 두려운 거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잘못 얘기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는 이런 아마 두려움을 갖던 것 같은데 자건 이게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대범하여 대범한데 세심하지 못한 데가 있대. 이런 게 세심하지 못했대. 도어 스태핑. 그다음에 세심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초기 인사가 검사 출신으로 도배질을 했다 하는 좌파 언론의 선전선동에 여기 휘말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윤석열의 인사는 검사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때 경향신문에 요렇게 일면에 말이죠. 일면에 이게 바둑판보다 좀 크게 사진들이 쭉 이렇게 났어요. 맨 왼편에 한동훈 검사, 법무차관 이노근 검사, 원희룡 검사, 그 다음에 박민식 검사. 다 검사 출신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했던 용산 출신. 예, 권영세 검사. 그리고 대통령 이게 비서실 안에 대통령실 문 바깥에서 대통령실을 지키는 그게 부속실 직원도 뭐 검찰청 출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핵심은 원희룡, 박민식, 권영세는 이미 검사 탈세하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법무부가 어렵게 검사 출신이 되고 차관도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 가까이서 전화 심부름하고 하는 이런 사람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뒤부터 민주당에서 검사공하고 검찰공하고 누명을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탈색하는 걸 아직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심성이 부족해가지고 검사공화국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 써버렸다. 누명을 덮어쓴 거죠. 덮었었다. 네, 그다음에 소통의 방식이 이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춰졌죠. 비춰졌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누명도 있는 것으로. 이게 이 도어 스태핑 할 무렵에 출근길에 이 경향신문 이 기사가 떠올려가지고 기자들이 이번 인사에 검사들을 너무 많이 등용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보인 게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무슨 소리? 문재인 정권 때하고 비교해봐. 네, 어? 내가 훨씬 우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 중에 계속 쓸 거야 이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쳤지. 계속해서 검사공하고 이거 빌미를 주게 돼. 이게 순간적으로 세심하지 못했다. 이건 내가 보기에 정당이나 선거 경험이 있으면 기자들이 그 질문에 순간 한 1, 2초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함정에 걸리면 안 되겠다는 거. 네. 어? 그걸 좋게? 아니, 그 찬찬히 따져봐라. 어떻게 해서 그 검사 위주로 되어 있느냐. 이랄다지. 이렇게 하면 열 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 무렵 여론조사에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한 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네. 어렵고 힘들다. 이게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리스크가 1년 반 사이에 몇 차례 있었는데 아주 적은 것은 이게 4월 10일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평양을 들락날락 했던 재미
기독교 목사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좌파 매체인 유튜브 매체로부터 사주를 받고 네. 300만 원짜리 소망을 선물을 준비하고, 받아가지고 손목에 몰래 몰카. 카메라를 그 유튜브에서 사서 채워주면서 요걸 요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촬영하라고 해가 그 전에 양평에 김여사 아버지하고 내가 양평씨를 안다는 걸로 접근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는 걸 찍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 목사와 그 좌파 매체라고 하는 건 천인공로할 일이지요. 근데 피해는 김건희 여사가 봤어요. 당한 건데. 천인공로. 이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는 대통령에게 간다 이거야. 그렇죠. 이걸 대통령이 깨달아야 된다. 왜 가느냐? 이게 본원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이재명 지지에 갈려 있대.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기본적으로 갈려 있고 중간 부동층이 40%에서 대량 기권을 하고 그중에 일부가 투표를 할때요 표심에 이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게 천인공노할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그런 놈한테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요게 남아버린다고. 이게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이지. 이 일이 없었던 것보다도 있었던 것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요게 세심성 부족이다. 가족들도 세심성 부족이다.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란 이유로 수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수도승과 같은 자세로 대통령 부인 노릇을 하고 모든 걸 조심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세심성 부족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손상을 입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야율초제의 말을 상기해라. 말 위가 아니라 나는 이제 말 아래 말에서 내려왔다. 내려와라. 그리고 민심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내 가족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일방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나는 강력히 아, 특별감찰관. 저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 법이 만들어졌어. 그 법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는데 그걸 임명했어. 이석수 감찰관을 임명을 했는데 중간에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이 있었어. 무슨 충돌이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신 왜내 뒷조사를 하냐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특별감찰관에 있어가지고 뒷조사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으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눈 감아버렸거든. 그러니까 눈 감고 문재인은 그걸 없앴잖아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지. 임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법은 살아있는데 완전히 사문화했지. 그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유기야. 그렇죠.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야.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임명했다 그러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특별감찰관이 제3자가 들어서가 아이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 네, 그, 네. 비서실 8개 부서가 동원돼 가지고 거기 부정선거를 획책했잖아요.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두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텐데 그걸 했겠어요? 그렇죠. 상당 부분 제동이 됐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윤 대통령이 아, 임명해라. 이게 취임 초에 내가 공개방송으로 얘기한 네. 바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야. 1년 반 됐으니까 이번에 40 총선거에 대비하는 대통령의 자세를 가다듬는 방법으로 그래 이걸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됩니까? 뭐 쌍특검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을 수가 받을 없지. 수가 없죠, 그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윤 대통령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얘기가 그 사건은 2020년부터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 샅샅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이치뱅크스 무슨 아주 뭐 중소기업인데 상장기업이야.
근데 100명 투자자 중 명단에 김건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갖고 약 뒤집어 씌웠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만나기도 전입니다. 그게. 투자자의 한 사람일 뿐인데 네. 주가 조작을 선도했다. 그러니까 두들겨 팼는데 검찰총장은 식물 상태에 있을 때 이게 무혐의가 된 거야. 네. 검찰총장은 식물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런데 네. 지금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야당은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짐작해요. 그럼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쿨인 놈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그다음에 그 법에 내가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사람과 법조인으로서 얘기를 하면 특별검사를 종전에는 전부 여야가 각각 뭐 하나씩 하나씩 해서 추천해가 대통령이 하나하나 고르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고르라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칼을 대야겠다 이거야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런 법을 어떻게 거부권 행사 안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거부권 행사에 따르는 또 민주당의 악랄한 선동선전이 있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막을 방법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골똘히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국민의힘당 어떤 중진 의원을 어제 만나가 그 분위기를 봤더니 이런 걸 하질 않아. 전부 공천에 신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이게 선제적 방어 방법을 이거 골똘히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 지금부터 4월 10일 총선거까지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여러 개 만들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가족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제 공천 발표가 나면 누구 이거는 김건희 사람이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민주당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 무슨 근거로 그랬냐 하면 찌라시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 대표 아시겠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찌라시를 어느 지역에 김건희가 공천했다 이래갖고 누구 사람 이름 다 밝히는 거예요.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들고 나갔고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이러거든. 그럼 그걸 또 뉴스에서 받아서 뉴스에 그러니까,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공중파에 받지 않으면 유튜브에 받아가지고 어떤 유튜브까지 이걸 보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파에서도 받아요 그걸. 이거 방법이 없어. 이런 악랄한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를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겠는데 네. 장제원 의원이 이제 물러서고 난 다음에 이게 민주당이 긴장해야 할 일이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했으니까 민주당도 물갈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 그 말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물갈이 사퇴한다면 이재명이가 이러는데 그 얘기 꺼내겠나? 네. 근데 그래서 고심 끝에 민주당은 이런 걸 내놔. 서영교라는 최고위원. 그 사람 보통 때도 선동선전 입질에 아주 앞선 여성 의원인데 장제원이 물러선 것은 장제원 의원의 부친이 설립한 부산의 모 종합대학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물러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있다고. 그 기자들이 물었어. 말의 출처를. 장제원 의원 그 불출마 선언에 그 댓글 중에 어흠 드디어 네가 검찰 수사 네 아버지가 만든 대학 들어가니까 그만뒀구나 이런 대목이 나와. 그러니까 가짜 뉴스 선동. 이게 찌라시지 찌라시. 그걸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걸 인용해갖고 방송에 나온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이 대표는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 대책을 세워서요. 즉각에 그거는 응징을 해야 돼요. 가짜 뉴스 바로바로 밝혀서 바로바로 저 사법 처리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 왜 안 하도록 왜 그런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에 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김대엽이라고 하는 자가 병무청 근무 전력이 있는데. 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모월 모일 모시 모 카페에서 내가 이회창 부인 한 여사를 직접 만나 가지고
장남의 병역 면제 부탁을 받고 돈을 얼마 받았다.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회견을 했어.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설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가 한 여사가 부천의 중견건설업체로부터 20억의 정치자금 받았다. 기자회견을 했어. 이쪽에서 아니다 부인했지요. 아니다 부인했지요. 밝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게 부인한 효과가 중간층까지 안 갑니다. 이게 거짓으로 판명되가 유죄로 판명되어서 1년 반 뒤야. 그 선거 끝나고. 그치. 선거 끝나고 1년 반 뒤야. 그러니까 이 일로 나는 이회창 씨가 낙선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표가 50만 표 차이였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있고. 찌라시 아니면 가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내가 그걸 듣고 안다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누구누구가 관여해가 누구누구가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한 자를 얼굴 가리고 기자회견에 음성 그게 김의겸이가 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게 인터뷰, 그런 거예요. 인터뷰 조작 사건이. 조작한 녹취록을 가지고 그걸 열심히 풀어 써서 그걸 근거로 얘기해서 지금도 나는 그 사실을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좌파의 악랄한 선전선동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악랄한 이 가짜 뉴스가 퍼질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 지금 세워달라기 저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니까요. 안 세우면 뭐 본인들 손해지만 국가는 뭐 그 국민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당장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청드립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